적어도 말이야. 적어도 is horse to. 적어도 무슨 애. 건무. 건무 너무 좋고. 아니, 건무 두장세 장일 땐이 똥게임 어떻게 했냐. 아우. 아이, 괜히 치코리타가 아니라니까. 블리트 가야겠는데? 아닌가. 머리 없는 라가블린 괴담. 체력 32인데 앉아도 되지 않을까? 앉았어. 888 오라이 같은 게임. 팔팔한 공벌레. 음식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야. 아카베코 프레스에 참을 수가 없다. 이거 참으면 사일런트 아님. 제발. 이 할애비가 첨 타보를 땐 화형이 파워 카드였고요. 건무가 두 장 줬고요. 지폭이 총매 하위 호환이었고요. 재귀가 희귀였고요. 핵분열이 구체 슬롯 줬단다. 화형의 스킬 카드였죠. 재귀가 희귀였던 그 시절. 단군 할아버지? 으아. 핵분열 구체술로 줄때 진짜 쓰레기였는데. 구체술로 주는 카드가 경기 말고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물고기도 세게. 곤박 있으면 왜 쪼꼬미 되냐고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똥개미 벨페를 할까요? 수호자 겁나 세네. 사일런트 디펙트 상향. 상향 해줘. 실체 폭발. 연금이냐 시체 폭발이냐. 연금 뽑고 소주 뽑기. 아니? 갓겜. 커피 드리퍼. 잠 못드는 사일런트. 그로 소리 같네. 알려줘. 사일런트라 살았다. 돈 주어. 이런.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회복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돈을 번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미친 바인 곡물들. 아싸. 어? 아오. 드네골 주어. 얘 뚝배기 파밍하면 되나? 아카베코 단부드사 발골 작업. 아니 뚱땡이만. 게임 개설해. 슬드컵 우승자. 아니 어떻게 네 마리 소환했는데.
뚱땡이가 내 말이야. 와, 또 땡이. 으아, 반사. 뚱스땡스. 뚱스땡스 이스. 영채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신성쓰냐? 물론이죠. 짜땅. 닌두 냄새. 세게 맞았다. 아이스크림 서순 고기야 고가니오. 전략가랑 괜전 주면 안 됨? 방해 진짜 골 때리네. 덤벼. 유 돈가스 빵. 곰터짐. 이제 개노삼 나오겠네. 덤벼. 뭐야 이 자식. 개노삼 어째서. 우리 개노삼을 돌려줘. 아싸. 와, 방에 오졌다. 방에 매드무비. 근데 방에서 도플갱어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아싸, 병법서. 어차피 강화도 못하는데 신성이라니. 바로 반피. 아, 모함, 이모분함. 겉모 쓰는 게 낫겠지. 방해 특. 방해됨. 연금이 낫겠지. 체력 채워야 되니까.
신성이지 이거는. 뭐래? 망치지. 신성망치. 사이크리드 암마. 엘리트 가도 될 것 같은데. 1L, 2L, 3L, 4L 간다. 말리지 마셈. 정밀. 와, 정밀 정말 사기다. 와, 정밀. 대구 우체야 되냐? 안 돼. 딜계산 해볼걸.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보내봤다. 발놀림 주어. 아니, 주세요. 발놀림 어디 갔어? 전등? 올리연금도 괜찮은 픽일 것 같은데. 제거하자. 와우. 난 50원만 챙긴다. 오도도도도도도도. 아씨. 즐겁다. 나 넘강. 긴급 강조. 집중 지금 너무 좋죠. 아이스크림이라. 대충 패 다 쓰고 쓰면 됨. 쟤 나오면은 박제 스탯도 올라가. 뭐야? 리필 됐어.
이야. 그랬어. 아니, 엘리트 이렇게 잡아 죽이는데 왜 희귀 카드 안 줌? 희귀 카드 살 배치든지 인연이 가돼가는 것 같은데 업무 상향도 잡고 본업 카드 취급받고 판단 비율 뚝 떨어지는 건 제일 웃기고 너 이런 걸 인권 카드라면서 쓰고 다녔니? 그래도 사일런트 좋다고 망단 같은 거 쓰고 다녔는데 너 그런 거 쓰니 돼버림. 와우! 이렇게 반가운 일반 유물이 하나 잡을 수 있다. 어둠이 자유 커트권. 폭 먼저 앗 앱도 압도적인 힘으로 은혜골 진짜 개좋다. 그 꼴보기 싫은 그 교본이랑 차원이 다르다. 교본은 나오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 돼지 같은 표본. 왜 그딴 유물이? 남단도 같이 버프돼서 단도이장 소장이었으면 아직도 업무 쓰레기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아닌가? 나 불렀어. 많이 기다렸지. 아, 여 히사시부리 만프. 마름프 터치. 아 뭐야? 나 왜 아무것도 못해? 저 포본마저도 그 시절엔 유물 취급까진 받았음. 시폭이 없었거든. 원특
오수유물이었음. 여기서 3장 쓰기 어렵네. 아, 시원. 대소문자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인마 뭐냐? 뭐해? 맞지 뭐. 제발 귀찌비 귀찌비 휴. 알마 공포 좋고. 아씨 드레스 왜 써지? 2패 가기 전에 귀지비 쓰는 거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사일런트를 한다면 꼭 알아둡시다. 귀지비 안 나오면 어차피 못한 건데. 굿! 큐트! 와 안피 가능. 손이 가득 찼다. 소니가요, 소니가. 아까 때릴 걸. 생각해보니까 표본으로 꼭 들어가네. 등깎아한테 저거 다 뻥딜이잖아. 저거 그거야 그 어?
스탯짝 하려고 뻥딜 넣는 거야. 뻥딜도 딜이다. F도 악점이다. 약간테 소리 지르는 사일런트. 오답도답이다. 6학년? 6학년은 안 돼. 안녕하세요. 과연 이 사일런트가 액트4를 깰 수 있을까? 6학년이 웃겨? 6학년이 웃어? 파워 포션 에서 나온 유령의 형상 으로 3턴을 버틴 사일런트의 승리. 라는 내용의 라노벨 어쩌고. 달려줘. 땜. 위지삐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저 억가 패턴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 그냥 맞는 거지. 그렇죠. 왜 지금 나와 임마. 연금 썼고 장로 없고 상절곤 민첩 10 아니 민첩 5. 포션 파티다. 신성 뭐하냐고. 우리 신성 뭐하냐 제발. 왼전만 있었어도 방해 특 방해든 우리 사늘하네. 그늘하네. 아니
잡은 듯? 라고 할 뻔. 하하, 잘 가라. 너 접색. 스네골 138. 초본 7. 7. 대구 부적 2. 비행기가 살렸다. 와, 엘리트 다 죽였네. 저구의 힘이다. 웬만